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홍보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홍보팀에서 인디고 레이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고자 삼성동 본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고! 웃지 마세요. 라라라라. 이게 뭐지? 저녁에 오면은 여기 불이 다 켜져가지고 엄청 예쁘거든요. 약간 저희 회사의 자랑입니다. 저희 홍보팀의 고장환 팀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이야, 저희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디고 레이싱 팀의 고장환 팀장입니다. 와. 저희 팀장님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저는 일단 레이싱 팀 매니저 업무 하고 있고요. 뭐 코디네이터나 뭐 이런 인력 관리, 그다음에 스폰서십, 파트너십,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매니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왕, 네, 네, 맞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홍보 팀장님이랑 레이싱 팀장을 겸직해가지고 엄청 바쁜 생활을 하고 계세요. 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그런 두 팀을 아우르는 비결이 있다면? 비결은 팀원을 믿는 거죠. 저는 현대성모 솔라이트 홍보팀 나성민 과장입니다. 인사를 해야 되구나. 네. 과장님 혹시 어떤 인디고 레이싱 홍보 담당자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기업 홍보 담당자이면서 저희 회사의 이제 그 인디고 레이싱 팀이 국내 굴지의 모터스포츠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알리고 또 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도 흥미도 유발하고 경기 내용이라든가 팀에 대한 내용도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뭐 나머지 직원들이 워낙 역량이 높아서 일단 그분들이 좀 일을 더 편하게, 원활하게, 유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저희 팀장님이 또 겸직을 하시다 보니까 아까 팀장님 믿는 사람이 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팀원들 일 잘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고 사업계획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성 솔라이트와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팀의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이율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약간 인디고 레이싱 홍보팀의 어떤 일을 좀 담당하고 있을까요? 콘텐츠를 기획을 하거나 제작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 검수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토살롱이나 영암전 행사 때 뭐 이렇게 보시는 판촉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사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기획하고 검수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아, 수트랑 사양 미걸이 그리고 파티션 이런 것도 직접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팀의 마니 고민영이라고 합니다. 와. 그 민영 씨는 홍보팀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레이싱 관련해서는 지금 보도자료 작성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초안 작성을 하고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같이 봐주시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뭐 선배들 같이 뭐 홍보물 같이 만들 때 같이 기획을 하고 이제 제가 그런 행정적인 부분 제작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디고 레이싱 홍보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영이라고 하고요. 저도 아까 율 씨랑 마찬가지로 홍보물이나 검수 같은 경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인디고 TV 같은 경우도 같이 뭐 기획을 하고 같이 보호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라 팀웨어를 제작을 하는데 그것도 같이 이제 컨택을 하면서 뭐 스폰서십 이런 마케팅 관리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을게요. 지하 1층에 군의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먹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 팀원들이랑 하고 여기 율 씨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네? 겨울왕국 보셨어요? 아 맞다, 겨울왕국. 맞네요? 보셨어요? 저 봤어요. 어때요? 나는 사실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
근데 겨울왕국 엘사 했다면서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스포일러인데 얘기하면 안 된다. 저희가 원래 밥 먹고 나면 동기들이랑 그냥 수다 떨러 회의실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옆 빌딩으로 가서 회의실에 가서 앉을게요. 민영 씨. 옆 빌딩에 저희 현대성우 대승 빌딩이 있어요. 저요? 소개해야 돼요? 여기 보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현대성우 솔라이트 회계팀 이규영 사원입니다. 그래서 오빠는 인디고 TV 본다고? 인디고 TV? 주로 구독? 구독? 몰라 지금. 나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지? 조금 나은데 옆에서. 진짜? 어. 아 약간 뭐라 그래야 진짜 상큼한 냄새가 난다 그랬나 옆에서? 약간 귤 먹어서 그래. 아. 처음에 막 그 뭐지? 국내 팬들 확보하려고 우리 입사하자마자 유리랑 저랑 장난 아니고 오빠도 알지 그 막 우산 이벤트 해가지고 막 우리 여기 지하에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막 그랬거든요. 시작! 인디고 레이싱! 팀회의를 하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회의는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 관련한 회의를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저희 뭐 그룹사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할 건지 그리고 인디고 레이싱 관련해서 어떤 콘텐츠를 찍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항목 정도로 해가지고 언론, 온라인, 그다음에 홍보물. 팀회의를 끝내고 저희 막내들끼리 홍보물 회의를 좀 하려고 왔어요. 지금 저희가 약간 이번 연도에 만들었던 거를 깔아놓고 이제 다음 연도에 뭘 만들지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에 박상혁 작가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이제 에코백인데요. 에코백과 다섯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내주세요. 제가요? 한번 일어날까요? 이렇게 엄청 이쁘죠? 이거는 저희 보시면은 이번에도 팀웨어랑 그리고 드라이버 수트를 입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의상 둘 다 저희 팀 내에서 직접 디자인을 한 거라 조금 더 의미가 깊어요. 힘들게 만든 제품이어서 맞아요.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최초 공개. 맞아요. 최초 공개 맞나요? 아 맞아요. 최초 공개. 이게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완전 파이널 프로덕트가 아니라 샘플이에요. 이게 최종 샘플이긴 한데 이렇게 저희 다이캐스트를 만들어봤어요. 이제 12월 말에 저희가 완전히 받으면 그때 또 한번 이제 뭐 이벤트나 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 힐라랑 같이 이렇게 팀웨어를 커스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쿨링 소재로 조금 더 좋은 그런 퀄리티로 좀 제작을 했는데 하나 좀 웃긴 게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원래 여기가 흰색이었고 이쪽이 네일이었는데 이걸 샘플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 레이싱 팀원분들이 거의 다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티셔츠가 돼가지고 약간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까만 정글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 자리를 괜히 마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마련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저지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근데 마련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 홍보물들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이제 내년 홍보물들을 지금 기획하고 이제 어떤 걸 만들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명? 5명을 선발해서 이 저지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저지 얼마나 예쁜지 또 보여줘야죠. 네네. 저희 팀의 최장신. 네, 저희 민영 씨가 꼬미들 사이에서 최장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선수 같아요. 약간 배구 선수 그런 느낌? 죄송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100 사이즈인데 민영 씨 키 얘기해도 돼요? 키가 필요한가요? 여자 좀 긴 여자. 제 키가 170인데 이 정도. 100 사이즈가 이런 비즈니스다. 그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댓글 다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저희 이벤트 당첨 되신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 컷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회의가 끝나가지고 다시 퇴근을 하려고 사무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하루 종일 홍보
홍보팀의 업무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촬영하면서 어땠어요? 긴장됐어요. 재밌었나요? 네. 눈치만 있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바로 갈퇴! 고고! 갈퇴! 안녕! 그러면 안녕!